Can you guys hear me very well or no? Yeah? Do you? Can you guys hear me? Okay, okay. I guess you guys can hear me. The next song is called, is number two, track number two called Like Water, which was another title song. 다음 곡은 두 번째 트랙이었던 아니 잠깐 멈출까? 아니 슬기야 뭐하다가 들어왔니?
much. Sugi's here, guys. Sugi야, 아직도 보고 있니? 오, 잘해. 목이 아주 잘 풀렸는데. 목 별로 안 풀었어. 내가 맨날 목 풀다가 시간만 가가지고 목을 많이 안 풀고 했어. 되게 지금 좀 가볍게 부르고 있어. 슬기야, 너 빨래 했어? 열심히 사네. 아니, 요새 슬기가 혼자 요리도 엄청 잘하고요. 빨래도 하고 아주 혼자 살림? 뭐라 그러지? 혼자 살림 뭐라 그러지? 다른 말이 있나? 친구야, 나 데뷔한 신인이잖아. 잘해야지. 방송에선 좀 떨었는데. 슬기야, 목소리라도 같이 해서 베스트 프렌드 같이 해주면 안 돼? 아이, 빨리 놀아야 돼? 그래, 어서 가서 빨래 널어. 야, 선배님, 네, 슬기 선배님. 선배님이 같이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 그 베스트 프렌드를 같이 얼굴 안 나오셔도 되니까 같이 못 불러주실까요? 제가 얼굴은 보호해드릴게요. 슬기 보고 싶다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Please, 막. 이거 막, 이거 라이브로 두 명이서 막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던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안 불러봤죠. 그쵸. 녹음할 때 끝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연습해. 잘, 슬기 선배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슬기 선배님은 뭐든지 다 잘하지 않습니까?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보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선배님. 슬기 선배님. 아, 슬기 선배님! 슬기. 일단 불러보. 그러면은 빨리 넣으시면서 잠깐 불러보고 와주세요. 저는 그동안 세 번째 트랙과 네 번째 트랙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알았죠? 일단, 네. 그러면 다음 곡은 방금 끝난 곡인데 Why Can't You Love Me 트랙 세 번째였던 제가 이거는 엠드로메다랑 그리고 김진영 선배님 라디오에서 불렀었습니다. 슬기 선배님은 저를 위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온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려라. 감사합니다,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배님을 기다리며 Why Can't You Love Me를 드릴까요? 유난히 추운 3월의 봄 너와 그려온 이 분위기 계절이 튀운 온기로 나를 녹이기엔 조금 부족해 아주 따뜻한 또 당연한 네 눈빛에 녹지 yeah. Why can't you just love me yeah. 봄비가 내리면 좋겠어 너에게 더 다가가 두 번인 미소란 말들아 괜히 아닌 척 고개 돌려 난 아주 따뜻한 또 따끈한 Sorry 네 말투에 넣지 Why can't you just love me? Yeah.
어색한 인사 걷는 그 순간 너도 몰래 나를 따라 웃게 될 거야. Yeah, yeah. 낭만적인 노래는 없지만 밤하늘의 선인이 되어줄 테니 꽃잎처럼 내게 피어난 떨린 숨결 모두 다 이 바람에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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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기만이 남아서 아주 따뜻한 동풍연하 또 토했네 네 손길에 넣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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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can't you just love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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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따뜻한 너로 가득한 이 봄빛에 넣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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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t you to love me I want you to love me 네 가사가 엄청 틀렸네요 Sorry I messed up with the lyrics It's my song but I messed up Oopsie, my bad. 소기's back? 마하 키타. Hello, 마하 키타. 슬기 왔어요, 다시? 어, 슬기 왔어? 진짜 빠르다. 슬기 선배님, 어떠세요? 아직 더 연습해보셔도 돼요. 저 한 곡이 더 남았거든요. 슈템. 아프카발 그러면 한 번만 더 연습하고 계세요 그럼 전 초인키를 부르고 오겠습니다 근데 나 이거 어떻게 같이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같이 하지? 내가 초대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요? How do you invite another person during Insta Live? 아쿠킨타 카무 아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씨, 누가 알지? 아 슬기야 너가 나에게 리퀘스트를 해야 된대 라이브를 같이 해도 되는지 아 이건가? 그 요청 요거? 이거? 룸스에서 라이브 어 아닌데 앱을 업그레이드 해야 참여할 수 있, 뭔 소리야? 이 사람, 라이브 방송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라이브. 뭔지? 나 한국말. 뭐,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슬기야, 너가. 슬기야, 너가 좀 찾아봐. 너가 나를 초대해야 된대. 너가 찾고 나를 초대하는 동안 나는 초인기를 부르고 올게. 예림이한테 물어보래. 예림이 안 돼. 예림 선배님. 아까 봤는데. 배우고 와봐. 나는 이거. 어! 슬기야, 내 거 웬디에 이거 이름을 누르래. Today is Wendy. 그러면 누를 수 있나 봐. 몰라. 나 잠깐 초인기 물어볼게.
진짜 덥네. 아, 그동안 베스트 프렌드 들으면서 슬기를 기다리죠. 슬기. 됐다고? 왜 그러지? 왜? 너가 나한테 못 보내? 아닌가? 잠깐만. 너무 어렵다. 내가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다시? 아, 어려워. 이거 안 돼요. 나 잠깐 기다려. 나 이거 나가면 나 이거 꺼지나? 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회사 연습하러 왔다가 슬기야! 슬기씨 미안하지만 앱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가? 초대 초대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슬기씨. 내가 최신 버전이 필요하다는 건가? 아니야. 너가 슬기님, 슬기 선배님 앱을 나가게 돼서? 아, 저 계속 키고 있을게요.
아니 너무 에? 지금 최신 버전 아니죠? 슬기님 네 그쵸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가? 너 슬기 선배님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쓰거든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 번만 나갔다가 업그레이드 시켜. 아, 시리 선배님, 근데 번거로우시다면 괜찮아요. 제가 혼자 부를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시키는 것 같네요, 선배님께. 너가 요청 보냈다고, 예림아? 너가 같이 베스트 프렌드 불러줄래? 어? 너가 요청이 너무 많아서 널 못 찾겠어. 예림아, 내가 널 초... 어? 어? 시깅 씨는 시깅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나 되잖아. 이거 뭐야? 잘 되네. 뭐야,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초대한 거 받은 거지. 업그레이드가 몇 시간 걸린다고? 인스타 업그레이드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 집이야, 예림아? 아닐걸? 커피 마셨어? 예림이 앞머리 잘랐대요. 예림이 앞머리 잘랐대요. 너무 창피해. 앞머리 보여줘. 준비가 안 예림이가 됐어. 예림이가 오늘 앞머리 자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어때? 나 18살 같아? 이랬어.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라. Am I cute? Yes. Too cute. Okay, enough. Too cute everywhere. Enough. 충분해. 그만해. 알았어. 나 이거 필터하니까 얼굴 좀 괜찮지, 언니? 안 해도 예뻤어. 하지 마. 어. 이게 더 예뻐. 나 너무 창피해. 왜 창피해? 언니 지금 필터 꼈지? 필터 뽀샤시 한 거 꼈어. 자기 껴놓고 뽀샤시 지금 자기 껴놓고 어디야? 나 지금 회사 아 아니 여러분 저희 아까 회사에서 샵에서 만났어요. 오 뭐야? 맞아. 이거 없다는 거던데? 우와 그런 것도 있어? 캠코더가 어딨어? 캠코더 어딨어? 나 그런 거 없어. I don't know. 부럽다 나 캠코더 없어. 어머 What up? Okay, your style. My style. Yes, my style. 나 이거 뭐야? 아니 슬기 언니랑 그거 하기로 했어? 어 근데 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봐 그거 아 진짜? 예, 이거를 나 왜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약간 언니 아날로그 근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어? 나 약간 언니 아날로그 같은 거밖에 안 나오는데? 왜 난 없냐 그런 게 난 다 약간 이런 거야 다 어디서 찾는 거야 난 없어 난 이런 것도 있어. 아니 나는 약간 되게 옛날 거밖에 없어 지금. 야 이게 최신 거야? 아니 나 좀 찾아볼. 야 이거 어떻게 찾아? 그냥 그거 옆에 돌리면 있어. 옆에 돌렸는데 나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야. 왜 나 약간 이거 평소에 자기가 쓰는 스타일 나나? 나 이거 안 쓴 지 오랜만인데. 아,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은데. 아 나도 해보고 싶다. 어렵다 이거 찾고 싶은데. 난 그런 게 없다. 아니 저기 웬디 씨 솔로 활동을 마친 소감을 말해주시. 네 제가 원래 이거를 소감 말하려고 한 건데 이게 없는 거 필터. 있어야겠네. 네. 왜 일단 아니 저에게... 언니 필터 없는 게 더 예쁜데? 아니야. 필터 어머 같이 못해 나네 슬기야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
슬기 언니. 원래 슬기랑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너랑 하게 됐다. 나 왜 하는 거야 지금? 몰라. 너가 그냥 들어왔어. 아니 나 되나 언니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지 한번 테스트한 거? 테스트했는데 갑자기 나 들어와줘서 어?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슬기도 초대할 수 있어? 세 명이서 할 수 있어? 몰라. 근데 나 약간 옷 안 입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뭔 소리야. 조용히 해. 알았어. 여기 방송이지? 인성. 오케이. 이거 편집도 못하잖아. 라이브. 야 위험한. 야 슬기 립도 발랐대. 언니 내가 나가줄까? 슬기 이거 초대했는데. 아 세 명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슬기 기다리고 있어요. 저 나갈까요? 근데 내가 언뜻 봤는데 약간 세 명이서 하는 뭔가를 봤거든? 근데 그게 아 진짜 여기서? 인스타그램인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아 그래? 만약 슬기... 만약 세 명이 안 된다면 제가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슬기 초대했는데 받아주세요. 언니 이제 초대도 할 줄 알고 대박이다. 나 이거 했는데 초대라는 게 있더라고. 찾았어. 세 명이서 할 수 있나 봐. 아 세 명이서 할 수 있어? 되나 봐. 슬기 씨 저 이거 보낸 필터 마음에 들어. 아 난 그런 필터 없어. 이거 내 스타일. 안 된다고? 예림아 너가 슬기 한번 초대해봐라. 어떻게 해? 오 내가 더 아는 거야?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너의 이름을 위에 눌러봐. 내 이름을 눌러야 되는 건가? 아 초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없어. 가입 초대 없어? 없어? 언니만 되나봐 진행자만. 아 그래? 세 명이 살 수 있는 거 맞나요? 세 명이 살 수 있다는데? 우리 되게 나 또 초대했는데? 우리 되게 아재들 같다. 나 몇 분 했지 지금? 나 몇 분 한 거야? 몇 분 했어? You can press down button when it's in. I did. 네 명도 된대. 근데 나 초대했는데 안 된대 슬기가. 슬기 이거 하려고 지금 립도 발랐는데. 난 언니의 첫 피뱅을 봐야겠대. 검색해봤는데 룸스로 라이브 할 때만 3명이 가능하다고? 3명 가능하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슬기야 왜 안 될까? 제발. 내가 나갈게. 나가고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게. 아니. 알았어. 저는 이제 대본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화이팅해. 안녕. 화이팅. 예린 바이. 바이. 잠깐만 이제 슬기가 받아. 내가 다시 보낼게. 이거 오늘 하다가 못 가겠다. 이거 한번 다시 해보고 나 보냈어. 제발. 안 와? 아까 왔다며. 아니야? 아까도 안 왔어? 아까도 안 왔어? 나 너한테 다시 보냈어. 너가 내 요청을 취소해봐.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보낸 요청. 헐! 야, 왜 갑자기 된 거야? 왜? 나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 어떻게 된 거야? 립도 발랐어. 아니 나도 요청 보내기를 했었고. 어머 이거 너무 신기하다. 나도 이거 처음 해봤다. 예림이랑 처음이었어. 여기 내 동생 있어서. 아! 친척 동생.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안 나오게 숨어있거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음에 같이 봐요. 안녕. 들려? 이거 딜레이 없나? 이게 잘 들리긴 하는데? 바로 들리지?
어 근데 어쨌든 나는 너의 그 오디오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 거잖아. 내 목소리 잘 들려? 끊겨요. 끊겨? 이렇게 들려. 그래 끊겨? 잘해봐. 프로 선배님이시잖아요. 나 지금 여기 가사도 띄워놨거든요. 나도 지금 가사 띄워놨어. 너의 커피 앞머리가 너무 귀엽대.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오늘 셀카 오늘인가? 셀카 올린 것도 너무 예쁘더라. 어제야. 어제야? 미안해. 너무 예쁘더라. 쌍콤해. 예스. 준비됐지? 야 이거 하기까지 진짜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야 나 여러분 제가 틀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틀려. 그렇게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랜선으로 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나도 나 오늘 이거 할 줄 몰랐어 너랑. 너 지금 연습실이야? 어. 아, 나도 여기 큰 소리를 좀 내지는 못해가지고. 그래 괜찮아 괜찮아. 나도 좀 약간 약하게 부르는 거랑. 오 너무 신기하다. 어머 Ready? 신기해라. 내가 좀 크게 틀게. 알았어. 없는 이야기 듣기는 거 아니야? 나와 나 함께라는 힘이 내가 내 나를 지켜줄게. Cause I'm your best friend. And I, you think you're my best friend. 야 이거 야 나 진짜 거의 반주가 하나도 안 들렸어. 아 그래? 아 어쩐지 이게 반주가 나오는데 너의 목소리가 조금 늦게 나오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렸어. 아 진짜? 아 어쩐지 야 너
너의 목소리 좀 늦게 들려가지고 다음에 같이 있을 때 불러야겠다. 랜선으로 둘이 같이 부르니까 둘 다 안 들려. 아 그러니까. 아, 그게 어렵네. 어떻게 들렸는지 너무 궁금한데. 나도 궁금해. 그냥 우리 막 나 그래서 아 슬기 목소리 안 들렸대. 다 안 들렸지. 아, 야 다음에 같이 불러야 되겠다. 같이 하자. 아쉽. 슬기야 생얼인데 너무 고맙다. 셀프 생얼 같지가 않아. 발랐어. 아니야 립만 바르도 생얼이라고 그건 할 수 없지. 아 생얼이지. 아, 뭔 소리야. 생얼이지. 아니야 귀여워 슬기야. 와. 슬기야 야 너 음소거 모드였대. 어? 음소거 모드였대. 아 너는 들리잖아 내 목소리가. 어. 난 너 들렸는데 팬분들께 음소거 모드였나봐. 말도 안 돼 설마. 설마 아니야 올리면 또 아닐 거야. 진짜로? 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들렸다. 아 진짜 웃겨. 아 너무 웃기다. 어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 아 야 너 왜 이렇게 다행해? 나도 그거 아까 있었는데. 너 뭐냐? 나 이거 있어. 어머 이거 너무 야 왜 다 달라? 난 이거 있어. 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난 없어. 저 너한테 있는 게. 어? 이것도 있고. 어 그거 이쁘다. 어 야 이거 봐. 야 그거 뭐야? 이거랑. 어 예쁘다. 야 저 갖고 싶다 그거. 예쁘다고요? 어 나 갖고 싶은데? 난 그런 게 없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난 이런 힙한 거. 오, 힙하네요. 아, 오, 다 달라. 이것도 있어. 어? 어머. 이건 정말 양치 잘해야 돼. 아니, 진짜. 나도 그거, 나 초록겜을 하고 싶어! 야! 야,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아, 내가 갖고, 이것도 있네. 속눈썹 붙여줬네. 무섭다. 예쁘네. 왜 난 다 이런 거야? 오, 귀엽네. 나 하고 싶다, 웃긴 거. 새롭고. 무슨 소리 꼭 해야 돼? 야! 아, 웃겨. 아, 재밌다. 나도 재밌다. 힙하게 이걸로 갈게, 그냥. 계속 더 할 거 남았나? 아니 이제 끝났어. 마지막 곡이 베스트 프렌드였거든. 아 진짜? 응. 아 그래 아 진짜 다음번에 모여서 같이 하자. 야 지금 예쁘다. 아 눈이 오네. 예쁘다. 겨울이 왔어요. 야 화보 찍는 것 같아. 예쁜데? 예쁘다 친구야. 야 옆에 사촌동 신문이 웃겠다. 웃겠어. 웃고 있어. 나 찍고 있어. 그치? 야, 아, 되게 일단은 다시 원상 복귀한 다음에 네 그래 아주 네. 잘하더라 훌륭해. 아 이것도 괜찮아. 어 훌륭합니다. 훌륭해. CD를 잡수셨어요. 아 아닙니다. 다 활동한 덕분이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웃겨. 무서워요. 외계인이네요. 아, 더워라. 알았어. 야, 정말 고맙고. 고맙겠어. 어, 그래. 나는 이제. 사촌 동생분이랑 시간 잘 보내고. 빨래 널게. 빨래도 잘 널고. 다음에 같이 만나 뵙자고 전해줘. 어 그래 전에 만나요. 네 안녕 바이바이 러비도 바이바이
안녕. 아, 더워. 네. 와, 진짜. 아, 너무 덥네요. 와. 네, 이렇게 해서 제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이거 트로트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틀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Insta Live with me. That was my first Instagram Live in 2021. Thank you for waiting for me. Thank you for giving me lots of love and support for this, my first solo album, Like Water. I was able to have this album and come out as a solo because of you guys. And was able to have these five beautiful songs because of you guys. And even though Like Water is done, I'll be still singing and I'll be showing better Wendy on stage from now on. So the next step for you guys is to just, sorry for saying this, but wait for Red Velvet members just a bit more. And we'll be back with better Red Velvet, upgraded version of Red Velvet. And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love that you guys sent me this time, since in 2020 and 2021. Love you. 네, 이번에 Like Water 첫 솔로 앨범을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건 진짜 우리 러비들 덕분이에요. 정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러비들 덕분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다섯 곡들도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난 척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 많은 회사분들과 작곡가분들, 작사가분들, 그리고 매니저분들, 스태프분들 다 너무 도와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또 좋은 곡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첫 솔로 활동은 저에게 정말 많이 배울 수도 있었고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활동입니다. 다시 한번 가수로서 행복함이 뭔지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러비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처럼 우리 러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히 행복하게 제 노래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안 보고 있겠지만 슬기랑 예림이도 너무 오늘 같이 인스타 라이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다른 멤버들도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이번에 멤버들도 엄청 많이 응원해줬거든요. 우리 매니저분들, 스태프분들, 회사분들, 작곡가, 작사가님들 다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러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는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또 뭐였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 좋은 곡들, 좋은 발전한 가수 그리고 아티스트 웬디가 될게요. 정말 이번 Like Water 활동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인스타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인스타 라이브 항상 늦게 켜서 미안해요.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어 이거 안녕.